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요즘 핫한 백주부님 레시피를 응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백주부님의 카레라이스를 하이라이스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카레라이스랑 하이라이스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하이라이스는 서양 음식 중 하나인데 야채나 고기를 볶고 거기에 브라운 소스를 넣은 게 하이라이스고요, 카레라이스는 강황가루가 들어가고요, 인도 음식으로 유명한 음식이죠. 향도 다르고 맛도 완전 달라요, 두 개 다. 근데 저는 카레라이스도 되게 좋아하는데 하이라이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백종원님께서 카레라이스를 만드시는 영상을 보고 하이라이스를 응용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럼 백주부님의 카레라이스 레시피를 하이라이스로 만들어 가볼까요? 제가 이번에 영상 찍는 구도를 바꿔봤는데 어떻게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재료를 하나씩 썰어줄게요. 백종원님께서는 모든 재료를 채를 써 사용하시길래 저도 채를 썰어 준비해볼게요. 백종원님이 만든 카레라이스는 소불고기를 사용했는데 저는 불고기가 없으므로 닭가슴살을 사용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볶아줄게요. 양파는 카라멜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가 카라멜색이 되었으면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이제 하이라이스 가루를 물에 개어 넣고 재빨리 섞어주세요. 감자와 당근이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하이라이스 완성이에요. 마지막은 파슬리 가루로 마무리해줬어요. 맛있겠죠? 맛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